안녕하세요. 스토리맵입니다. 스토리맵 간편 정보를 사용해서 거래처 미수금을 관리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물론 거래처가 먼저 등록이 돼 있으셔야 되겠죠. 거래처 등록에 들어가셔가지고 필요한 거래처를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 상호명이라든가 대표자 명인가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대표자 명 여기다 넣으시면 되시고요. 업태, 종목, 사업자 번호 이렇게 넣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미리 쭉 해놓으시면 되시고요. 지금 현재는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동 미수금이 다 0으로 되어 있으시죠? 보시면요. 3개의 거래처 다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실제로 전체 미지급 거래에 체크를 하시고 하시게 되면 미지급 금액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판매할 때 미수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수금으로 하시려면 전체 미수금에 체크된 상태로 하시고요. 거래처를 샘플 거래처 2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어떤 상품을 갖다가 판매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를 단가 100원짜리를 110원을 미수금으로 판매를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는 미수금인 거래처 이 거래처 2에 미수금은 0원이지만 이 110원의 미수금이 저장을 누른과 동시에 자동으로 쌓이게 됩니다. 눌러보시면은 샘플 거래처 지금 110원의 물건, 그러니까 생품의 가격은 100원, VAT 10원에서 110원의 요금이 미수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미수금이 110원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시면요. 거래처 등록으로 들어가 보면요. 자, 샘플 거래처 2에 잔액 미수금이 110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미수금이 한눈에 쌓인 게 딱 보입니다. 미지급금액도 역시 마이너스 돼서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되시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거래처를 다시 샘플 거래처 2를 선택하게 되면은 방금 전에 미수금 쌓인 금액이 110원이었던 것이 전 거래 미수금 여기 110원 나온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전 거래 미수금이 한 번에 판매하는 화면에서 같이 떠줍니다. 이렇게 하셔서 또다시 상품 하나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수량대로 판매하시면은 그 금액이 또 미수금으로 쌓여서 이번에는 미수금 1,100원을 또 쌓아보겠습니다. 저장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거래처에 미수금이 쌓이게 되고요. 다시 신규 눌러서 거래처 2를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은 전거래 미수금까지 총 합해서 1,210원 나온 게 딱 보이시죠. 거래 등록 들어가 보셔도 여기서 거래처 등록 다시 들어가 보셔도요. 여기 보시면은 전거래 미수금액이 한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전거래 미수금도 표시가 되시고 미수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하나의 거래마다 미수금이 있을 경우, 전 미수금액이 있을 경우 화면에 전 거래 미수금액도 저장이 되시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전장금이라고 한 항목이 보이시죠? 여기 전장금이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미수금도 이렇게 쌓이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얼마인지 전 미수금액이 한눈에 딱 파악이 되시고요. 표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